니콘 쿨픽스 P330의 AF 성능은 콘트라스트 AF를 채택한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들과 특별히 다를 것 없는 평이한 수준을 제공합니다. 일단 근거리에서 촬영과 중간거리의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은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로서 좋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동일한 위치를 이렇게 잡는 데에도 계속적인 워블리 현상이 나타나는 점은 최신의 컴팩트 카메라들의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니콘의 경우는 AF 성능에 정말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였는데, P330의 경우에 AF는 특별히 원한 데는 없지만 그렇게 특히 빠르다는 인상을 받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소형의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로서 5배 줌을 채택하고 있는데, AF 성능은 전반적으로 빠른 느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점은 접사 촬영 능력에 있습니다. 접사 촬영 시이 상단에 지금 바에서 초록색으로 구간까지가 표현되는 부분이 접사 촬영을 상당히 가깝게까지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대 광각이 아닌 상태에서도 근처 촬영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양한 촬영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상당히 우수한 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AF와는 무관하지만 손떨림 보정 능력의 효용성이 상당히 높은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준수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때때로 극단적인 저조도 환경에서는 AF 검출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종합적으로 고성능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로서 준수한 성능의 AF라고 평가가 됩니다.